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일주일간 잘 살아내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또 안부도 여쭙고요.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피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알아가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Yeah.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말할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의 내용 충만케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단임 목사님 올라오세요. 이 영모에게 강건함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거리만을 자신을 위하여 예수여 세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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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붙잡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올라오셨다. 영광을 늘 강건하게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시는 강단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인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하시는 김상기 목사님 그 입대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의 의식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신비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과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야 일부 예배 및 찬양곡 헌신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인선위원회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로님 전원 및 각 권사회 회장님, 총무 그리고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은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후 5시부터 지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2019년 사무총회가 5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사무총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사경회가 5월 26일 주일 응답받는 예배를 시작으로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저녁 7시 30분에 피영민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므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다윗 잠실교구 최향식 집사님과 김효진 집사님의 장녀 희정양의 결혼 예식이 5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스카이뷰 섬유센터 17층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를 위해서 임성택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생명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주님 고난당하신 이 저녁에 저희 모두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찬양국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능력과 재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세상 속의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이며 썩어질 것에 관심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찬양대원으로 쓰임받음에 확신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대원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영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먼저 기도하며 찬양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시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르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관석 원로 목사님, 오영택 담임 목사님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항상 건강 지켜 주시며 영력을 칠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며 말씀 전하실 김상경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헌금이면 발자국마다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일곡을 섬기고 있는 임성태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천사도 흠모하는 영광된 직분에 쓰임받음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찬양대원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저희 교회는 8개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 팀이 매 예배시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찬양대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의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양 2국을 섬기고 있는 박성덕 장로입니다. 찬양 2국은 9개의 경배와 찬양팀 그리고 하나의 찬양 율동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며 성령이 충만한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한 마음 경건함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5면에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제 김상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음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국 헌신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금 우리 찬양국 헌금송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좋았습니까? 제가 여기 뒤에 우리 반수골에서 앉아 있는데 옆에 담임 목사님이 그러세요. 아, 찬양국이 뭔가 다르긴 다르다. 찬양국이 잘하네.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수고한 우리 모든 우리 찬양국 우리 헌신 예배 오늘 우리 헌금송 하신 분들께서 큰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영상으로 나왔지만 우리 찬양 1국에 우리 총 9개 팀의 찬양대가 있습니다. 주일 1부부터 마지막 5부까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백합 찬양대까지 이렇게 9개 팀이 있고 또 경찬 2국에 있는 우리 경찬팀이 9개 팀과 또 율동팀이 있어요. 10개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주일날 우리가 총 5번의 예배와 주중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연 한 주간에 찬양대원이 몇 명이나 있었는가 제가 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0명 있습니다. 500명. 500명이 매주 52주를 그러지 아니하고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또 장례식이 나면 장례 예배, 위로 예배 가서 그냥 아침에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냥 달려가서 찬양 드리고 그 율동으로 또 찬양하는 그 인원이 여러분 500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 우리 찬양 공신 예배인데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모든 우리 찬양국 우리 회원 여러분, 대원 여러분 또 우리 우리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찬양국에 우리 찬양국 헌신입의 감사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국 전체에서 우리 강희성 장로님 분당 교구에서 손봉 집사님 주님 인도원의 가운데 평택지성전 건립 잘 추진해 주십시오. 신방 감사헌금 박노현 장로님 김봉자 근사님 박현숙 승도님 요수아의 하나님 아버지 재상진 제4성전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정용환 장로님 감사헌금 박성득 장로님 감사헌금 최은흥 장로님 항상 주연에 감사합니다. 홍기창 군사님 요수와 찬양국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아 주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찬송을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찬양과 헌신 예배 때 이전에 없었던 찬송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전에 없었던 찬송, 이전에 불리 못했던 찬송, 이전에 고백하지 못했던 그 고백, 이전에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그 기도,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 오늘 밤에 우리가 한번 찬양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리가 커야 돼요. 소리가 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곡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여러분 찬송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이 악기예요. 우리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께 노래하라 그러셨어요. 노래하고 찬송하라고 그랬어요. 노래는 싱잉이에요. 우리의 보컬 코드를 이용해서 크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뮤직이에요. 메이크 뮤직이에요. 온 악기를 다 해서 함께 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노래, 노래, 노래와 찬송. 노래를 하려면은 우리 자세가 딱 이렇게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등 뒤로 이렇게 있으면 그럼 뭐냐면은 나 찬송 안 하랍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송 안 하랍니다. 찬송을 하게 되면은 딱 몸을 떼야 돼. 몸을 딱 떼고 엉덩이를 앞으로 딱 당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갈빗대 중에서 제일 큰 애가 큰 갈빗대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7번. 7번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갈빗대 딱 한번 보세요. 제일 큰 놈 느껴집니까? 얘가 7번이에요. 7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는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제일 튼튼한 이 7번을 뽑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7번에 이 7번 밑에 횡경막이 흐르고 있어요. 횡경막은 뭐냐면은 횡 가로로 경계를 이루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위쪽을 잘라서 위쪽은 가슴이에요. 이 횡경막의 위가 가슴이고 아래는 뭐겠어요? 배예요. 배. 여러분 이게 배가 아니고 예. 횡경막 위가 가슴, 횡경막 아래가 배예요. 그래서 흉부 복부예요. 그 중간을 딱 나누는 그 근육이 있는데 그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횡경막이에요. 개가 중요해요. 개가 설라면은 7번을 여러분 딱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몸이 딱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꼿꼿하게 돼요. 가슴이 딱 펴주고 허리가 힘이 딱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불러야 힘 있는 찬송이 나와요. 힘 있는 찬송이 나와요. 힘 있는 찬송.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20이 돼도 이거 쭈그러지 않으시면 힘이 없어요. 성축해네. 이거 들면 성축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만 계속 앉아있어야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오늘 여러분 기억을 딱 갖고 계셔서 이제 6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2019년 2020년도 새 해기가 들어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새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달라져야 돼. 찬송의 몸이 달라져야 돼. 이걸 딱 들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성축해내요. 성축 거룩하신 이름 여기가 중요해. 이전에 크게 나 주님을 경배해. 여러분 어때요? 좀 커진 것 같아요? 더 커야 돼. 여기까지는 안 돼. 제일 높은 이전에 없었던 여기가 제일 큰 소리 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맛 여기 구름만 이전에 없었던 저도 이전에 여기 시작. 예예. 그러면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이 정도는 다시 한번 이쪽에 이전에 없었던 시작. 좀 비슷해요. 이전 곡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더. 이전에 없었던 시작. 노래로. 오, 여기 한번 해봅니다. 이전에 아직까지는 이제 한 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한번 해봅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시작. 다 같이 시작. 이전에 다시 한. 같이는 아니고 이전에 시작. 주님
여러분 찬양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주께 찬송하는데 내 마음을 다 바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내 몸이 할게요. 내 몸이. 그래서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몸을 잘 관리하고 찬송 부를 때 이번 주일부터 여러분 찬송 부를 때 딱 바로 서서 큰 찬송 부르시고 마음이 열리는 찬송 바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음악.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음악. 예배음악.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음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뭐와 무엇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영과 진리예요. 찬양도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찬송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주께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 성령 충만함 가지고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충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오늘 금요 철야 예배를 모였습니다. 오늘 찬양국 헌신 예배지만 우리에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 딱 우리가 하나 이곳에 모인 이유 하나를 딱 꼽는 다음에 우리가 여기 뭐하러 모였죠? 물론 예배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일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금요 철야 예배 뭐 하러 왔습니까? 이 밤에 기도하러. 다 같이 기도. 기도. 금요 철야 예배 포커스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러 온 겁니다. 기도.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응답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 응답 받았습니까? 나 응답 못 받았어 아직.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 해결이 응답입니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응답의 한 부분이에요. 응답 가운데 문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만약 축구 경기를 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A팀, B팀 축구를 해요. A팀 주장이 하나님 우리 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B팀은 또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잘 들으세요.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 믿음을 부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아뢰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지혜를 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이에요. 응답.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첫 언급하십니다. 물론 바울사도가 서신서에서 성령에 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에 오셔서 직접 계셨을 때에 예수님의 입을 열어서 직접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갈 첫 일성이 뭐냐,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첫 번째 그는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성령님이 계신지 내가 인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럴 때도 성령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성령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내 마음을 아세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뭐 하나님 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누구가?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목적이에 넘버원이에요. 성령님이 이거 오신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기도해라 김 목사, 기도해라 김 목사, 내가 지금 무엇을 너에게 보여줄까, 너에게 들려줄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줄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내가 네가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거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찬 기도할 때 성령 충만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에 확 임재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니까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사밭의 찬양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요사밭의 찬양대가 나옵니다. 아, 요사밭이 긴급한 전가를 받았어요. 지금 암몬 족속과 또 암몬 족속과 셀산 거민들과 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풍전등화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요사밭이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도저히 우리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의 영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한테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나의 믿음을 방어하는 거예요. 야시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한테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단지 너희가 할 것은 너희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지금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장군을 보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군을 사방에서 말이죠, 마치 우리나라 연합군 16개국이 오는 것처럼 막 동원돼서 보낸다든지 하나님 그 말씀 안 하시고 너희들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나한테 속할 것인데 이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기도 중에 받는 응답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수와 요사바지 한 행동이에요. 요사비 그 응답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아, 하나님 응답이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요사밭이 찬양대를 만듭니다.
찬양대라. 그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만들라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것은 찬양대를 만든 것은 순수한 요사밧의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었어요. 전쟁터에 나갑니다. 실제로 그 일이 군대가 앞에 나가고 군대 앞에 제사장 그룹들이 그 군인들 앞에 이 성스러운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몇 번 읽고 또 상상을 해보고 기도하면서, 야, 참 레위지파 사람들 정말 제사장 그룹은 다르구나. 여러분, 만에 하나 그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맨 먼저 죽습니까? 군인이 먼저 죽어요?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죽어요?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찬양대원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 한교회, 우리 교회 찬양대원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죽겠다. 여러분, 찬양대는 전위부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찬양대는 봉사기관 이전에 훈련기관이에요. 나가서 맞을 죽을 준비를 하는 훈련기관이에요. 훈련기관.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 이 찬양대가 군대 앞에서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찬송이 부른 그 성경 구절에 보면 22절에 분명히 그렇게 적혔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타임에 하나님의 영광로운 그 일을 한번 해보시려고 했는데 아이 요사밧이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는 그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길 걸 좀 미리 알고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타이밍을 또 맞춰주신 거예요. 그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나의 타이밍에 할 것을 내가 너의 타이밍에 내가 맞춰주마. 너가 찬송할 때에 나의 기적을 일으키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기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노래가 불러질 때 하나님께서 그 암몬, 그 셀산 그룹들이 그 연합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들끼리 죽이고 살육을 해서 다 대패해버리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전리품 수거하는지도 사흘이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많은 군인들이, 적군들이 대패를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싸웠던 그 골짜기에 다 모입니다. 무엇하러 모였겠어요? 무엇하러 모였겠어요, 장로님? 찬양하러 모였겠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때는 제사장만 찬양했겠습니까? 누가 찬양했겠어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찬양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첫날 싸움하기 전에 시작했던 제사장의 찬송 소리가 컸겠어요? 나흘째 되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했던 그 찬송 소리가 어느 찬송 소리가 컸겠습니까? 뒤에 있던 찬송 소리가 컸겠죠. 뭐 상대할 것도 없죠. 뭐 20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찬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감격은 이 제사장들이 불렀던 때 그때 찬송의 감격이 더 컸겠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챙기실 때 그 찬송의 감격이 컸겠어요? 후자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찬송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그 찬양이 이전에 없었던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 찬양이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자기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 내 목숨을 내어놓고 부르는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내 믿음을 부여받고 하는 그 찬송, 그 찬송을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이런 찬송 한번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그 찬송 말입니다. 어떤 문제 해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는 게 감사하다는 찬송, 그것도 물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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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문제 해결된 것이 많아요? 안 된 것이 더 많아요? 지금 문제 해결한 진행된 것이 많아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인생이 풀리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마음대로, 누구의 뜻대로 이 나의 인생은 움직여지는 겁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다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첫날 찬양할 때 감사의 씨앗을 뿌렸을 겁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목숨 한번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랬더니 나흘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의 풍성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송 불러야 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우리 경찬팀 여러분, 우리가 찬양에 앞서 기도해야 됩니다. 결단코 찬송이 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은 성례와 기도, 말씀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의 응답의 결과예요. 우리의 믿음의 하이라이트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가면 뭐만 할까요? 그때 기도할까요? 그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 전할까요? 아니에요. 없어요. 오로지 찬송이요. 찬송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 뿌린 거예요. 찬송이 기도요. 찬송이 설교예요. 찬송이 자기 온 인생의 나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찬송은, 우리는 지금 부르는 찬송은 희미한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도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이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 저 천국에 가서는 온전한 찬송, 왜 내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 손자국과 손, 그 내 창자국을 만지면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완벽한 찬송을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신앙보다 천국에서 갈 때 신앙은 더 깊어져요. 더 깊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말씀 충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한 응답 충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 충만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찬양이, 결국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정말 6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정말 멋있게 파도를 타고 나가는 것처럼 이 변화를 우리가 한번 타볼까요?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내 마음에 좌절함이 있고 내 마음에 절망감이 있을 때 찬송으로 차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차고 나가는 거예요. 요사밧의 그 찬양대처럼 찬송하는 게 믿음으로 찬송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사복고시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평생에 성령 충만 한번 받고 죽고 싶다,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매주일 성령 충만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큼 심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무슨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나한테 역사하시죠. 이 시간 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집안이, 내 직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슨 헛구름 잡는지 그런 생각하면 평생 동안 부끄럽게 내가 한번 성령 충만하고 이 교회를 졸업했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일 매주일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주님께 노래할 때에 서로 화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찬송할 때 서로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답은 뭐냐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다시 말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만 땀 흘려가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부르면 또 회중 속에서도 크게 부르고 경찬 싱어팀이 부르면 우리 악기팀도 크게 맞춰서 마음을 합해서 부르고 남성이 한 줄 부르면 여성이 한 줄 부르고 또 찬양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또 오케스트라도 같이 찬송하면서 서로 화답, 화답, 하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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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상블을 이루는 겁니다. 누구 하나 자기만 소리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서로가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간증을 가지고 아 목사님 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가장 힘든 문제가 그거였는데 그것 가지고 지난 금요일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어요. 그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래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해보랍니다. 내가 믿음을 한번 뚫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게 간증이라니까요. 그 간증으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간증, 너는 저 간증, 저 간증. 수많은 이유로 나 찬양해 수많은 이유로 나 감사해 송축해 내 영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수많은 이유가 송축할 이유가 수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흘째 했던 그 요사밧의 찬양대가 온 찬양대와 백성들이 다 찬양한 다음에 그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 골짜기, 그 전쟁터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데 감사한 찬송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간증하네, 간증. 저도 간증하고 여러분도 간증하고 악기팀도 간증하고 모든 사람들 감정이 간증. 온 성도가 다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군요. 내가 금요일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응답 붙잡고 내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어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지요. 여전히 나의 상황은 안 좋지요. 그러나 하나 변한 거 있는데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쫄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쫄지를 않아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내가 또 오늘 또 금요일에 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이 간증으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나와서 1부부터 5부까지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 찬송을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 그 예배의 황홀함이에요. 찬양의 황홀함이에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예배의 황홀함. 넘치는 예배, 넘치는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서로 간증을 만들어내고 간증 가운데 써내고 그래서 마치 예배는 거룩한 콘서트와 같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순서가 다 누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씀 전해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찬송합니다. 성령으로 안내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흥금위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는 거죠.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찬송. 여러분
우리가 한번 2019년 20년도 이제 한 두 주 뒤면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 예배 한번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찬송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이런 찬송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경찬팀 이런 한번 찬송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자고요. 조금 더 열심을 한번 해보자고요. 조금 더 곡의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보자고요. 최소한 하루 전날 저도 지휘를 하지만 지휘자와 경찬리들은 무릎을 꿇어야 돼. 명단을 놓고 하나님 이 찬양대원, 하나님 이 경찬대원, 하나님 이 악기 담당하는 우리 경찬대원 기도했어야 돼. 기도. 그 기도가 축적이 되면 성령님이 주일날 우리를 움직여주세요. 누구 하나 강한 소리를 안 내도, 누구 하나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이 찬송 드려야 되죠. 살아있는 찬송. 이 찬송을 하면 마치 요사밭의 첫날 전쟁 바로 당일날 나갔던 그 죽음을 불사한 찬송,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찬송, 그 찬송이 우리 찬양대와 경창팀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불씨가 되면 나흘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온 나라가 온 백성이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찬양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기관이고 한 분 한 분이죠. 비단 찬양대에 속하거나 경찬팀에 속한 분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대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매 기도 때마다 결코 찬송이 기도 앞에 나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어서 찬송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송축의 찬송이 한번 하고 우리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바로 그 찬송, 그 찬송 하나님 우리가 필 때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큰 소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든 인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따라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달려갈 때에 주께서 내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내 가운데 온전하게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향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 앞에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의 도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먼저 모든 성령을 함께서 도와주시며 하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
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나의 중에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성령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스럽게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억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하게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전에는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보람 내가 세일을 내가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령에 세일을 주시고 세일을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여 주셔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모든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하나님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영광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광대의 감을 내시 하나님 아버지 사막에 하나님 가는 모든 길마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는 주님을 존경하며 하나님 기름부어서 하나님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주님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온전하게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아버지 온전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의 능력으로 하나님 구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님을 구하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령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만들어 주시고 은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운 것까지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신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니 놀라지만 만났는데 하나님이 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니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 이루리라 손으로 너를 흔들리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온전하게 이전에 없었던 감사해
주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로 내게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따님 아버지여 우리 입을 크게 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다. 크게 열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송축한 하나님 아버지 송축하며 하나님께 향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높아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을 하나님 채우시고 아버지를 믿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경험하는 너에게 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신령한 원수를 받아여 주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따라 아버지 악한 것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찬양곡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전에 없었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실 걸 믿습니다. 성령의 각종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목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산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도 길이 인도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혼미치 않도록 하나님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며 믿음의 해석을 바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왔던 악한 사단마귀는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간구했던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우리는 간증으로 또한 응답받은 그 체험으로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선언주 안수기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손 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못자국 난 그 손을 함께 얹어주셔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마음속에 소원하던 것이 기도받으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완전히 인쳐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 기도할 때 입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노한 예언과 계시가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그 귀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응답과 인도하심이 콕콕 파묻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으로 보여지듯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했사오니 주여 오늘도 역사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기도한 모든 것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나오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받으시고 어떤 목사님에게 서서 기도받으시든 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받으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들은 또 예수여로 세번부 통성으로 기도하고 10시부터는 2부 철야가 여러분 저 영성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예수여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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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